우리는 병 걸려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목적이 죽는 거예요. 목적이 죽는 거.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룻밤 사이에 142명이 확진자가 생겨났고 청정지역까지 뚫리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야외에서는 감염되는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구에 계신 목사님들, 아니 정부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서 예배 오지 말라고 문자 메시지 넣는 당신들이 목사들이야, 목사들 정신 나갔어. 내일 여러분 광화문 광장 이 예배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폐렴인지 뭔지 연합 예배 시작하고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록을. 뭐 여기 오면 전혀 병이 안 걸린다. 그건 아니죠. 아니죠. 혹시 전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병 걸려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목적이 죽는 거예요. 목적이 죽는 거. 하늘나라가 확보된 사람이요.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 다 이 예배 오십시오. 예배. 주님이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향후에 광화문 일대 등의 도심 집회를 철저하게 막겠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집회를 강행한 범국민투쟁운동본부가 예고한 바대로 오는 2월 29일과 또 3월 1일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집회를 위해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는 등의 물리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돼요. 3.1절 집회는 3.1절이잖아요. 3.1절. 그 대회만큼은 해야